다음 달 출시가 예상되는 삼성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자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샘 모바일을 비롯한 주요 해외 IT 매체에서는 현지 시간 20일 이탈리아 아마존 홈페이지에 시리즈 전 모델이 올라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여기에는 제품의 스펙과 가격,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제품 종류는 총 3종으로 이전 IT 팁스터들이 예상한 것과 동일합니다.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본형이 11인치, 플러스 12.4인치, 울트라 14.6인치입니다. 이전 시리즈와 달라진 것이라면 최상위 울트라 모델이 등장했다는 점 입니다. 울트라는 화면 크기도 크지만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. 이탈리아 아마존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격은 와이파이 기준으로 1159.34유로,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. 5G 모델의 경우 1308.10유로, 하나로 약 177만원입니다. 갤럭시 탭 S8 울트라 화면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29601848 해상도를 지원하며 120Hz 화면 주사율을 구현한다고 합니다. 램 용량은 8기가와 16기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. 저장 공간은 128기가, 256기가, 512GB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. 내부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로 구동된다고 하며 전면에 1200만화소 듀얼 카메라와 후면 1300만화소, 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. 배터리 용량은 11200mAh이며 무게는 728g인데요.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가격대가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.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아이패드 프로에 눈길을 돌릴 것 같은데요. 14.6인치라 노트북 대신 사용하면 좋겠다 싶겠지만 갤럭시 탭 S7 유저로서 안드로이드 OS가 가진 한계 때문에 노트북을 대체하기 힘듭니다. 아주 급할 때 문서 수정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생산적인 작업용으로 태블릿을 쓴다면 아이패드 프로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삼성이 글로벌 태블릿 점유율을 높이려면 고가 제품이 아닌 중저가 라인업을 공략해야 하는데 아쉽네요. 최근 중국 업체들이 저가 태블릿을 다수 출시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갤럭시 탭 글로벌 점유율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다음 달 8일 글로벌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2와 함께 공개되거나 2월 28일 개막하는 MWC 2022 행사에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어찌되었건 2월에는 공개된다는 건데 이탈리아 아마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이라면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S7만큼의 인기를 누릴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.